곽기태 의원님, 2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20분 정도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사과할 사안도 아니고 사과할 생각 없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은 국회법 49조 1항과 국회법 145조 1항, 2항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가 반성이나 성찰 없이 계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과를 한다는 의미는 다시는 이런 질서를 어지럽히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다짐과 약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언제든지 이런 경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끼어들거나 반말을 하거나 또는 막말하거나 욕설이 나올 경우 실제로 의사 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 서로 끼어들기 하지 말고 조심하자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경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한 이유는 145조 1항에는 일단 경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지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드렸고 경고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발언권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규택 의원님에 대해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과를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유상봉 간사님, 네.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잠깐만. 네. 자, 잠깐 계세요. 위원장님. 네. 질서 유지권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폭력 석대가 발생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중이 모여서 굉장히 회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때를 전제로 해서 질서 유지권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일반적이었고 그래서 과거에 질서 유지권이라는 것이 소위 최루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동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것은 반복적으로 뭐 소개 경읽기처럼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의원들의 의제에 관해서는 제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제안을 하려면 103조, 108조 조항을 감안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희망하는 의원들에게 최소한 두 번의 기회는 주어야지 그것이 종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이것은 위원장의 직권 남용이다. 그래서 이건 제안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회의 결정을 하기 전에도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주지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그러나 그것이 마치 본인에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항의를 하면 그것이 질서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위원의 발언을 끊임없이 제안하고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 발언을 제안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일반 원칙인데 위원장께서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니 의원들은 그분의 항의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항의를 한 것이고 항의한 시간이 뭐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오래돼서 회의 진행이 불가능했습니까? 아주 짧잖아요. 그 시간을 가지고 위원장이 마치 질서 유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의원들의 발언은 끊임없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신다면 앞으로 소수의 소수당에서 있는 의원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최소한의 논의가 되고 수비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제안을 하시니까 결국은 모든 언론에서 민주당 일방 통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반복돼서 되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마치 그것을 질서 유지권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저한테 반대로 반말하고 한 것은 네. 유상범 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상범 간사님 회의 중에 뭘 모든 걸 떠나서 유상범 간사님 어떤 행위를 했는데 지가 뭔데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본인이 존중받으려면 본인부터 남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고요. 박균태 의원님 의사진행 반하세요. 예, 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곽규택 의원님이 위원장님한테도 그렇게 막말을 했지만 박지원 의원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을 때 본인이 자기한테 그러는 걸로 오해해서 소리를 질렀다고까지 인정하면서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한 적은 있지만 사과한 적은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인격의 문제지 단순한 실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문제고 또 그것을 끝까지 잘했다고 우기고 도대체 내가 오해해서 실수한 걸 인정하면서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누구 들으라고 누구에게 잘 보일 일이 있어서 그렇게 언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언행이 당연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행위인 것처럼 예고하는 저런 언행을 그냥 봐주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위원회나 의회 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내리신 조치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본인이 사과를 할 때 그때 받아주시는 걸로 발언권을 회복시켜주시는 걸로 유지해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쪽 얘기 다 들었고요. 제가 무작정 발언권을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과한다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법사위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표현은 안 하시지만 진행하는 위원장한테 항의할 수 있죠. 그런데 정당한 방법으로 하시고요. 지가 뭔데 이런 식으로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발언이 잘 됐다고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지금 옹호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지가 뭔데 발언할 수 있다.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다면 그 발언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옹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발언하세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박지원 의원께서 얘기했어요. 원인을 따지다 보면 단군 할아버지까지 따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는 제 개인적인 사과를 넘어서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의미를 담은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추후라도 생각이 바뀌시면 사과를 하시면 발언권 중지를 중지하겠습니다. 자,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님과 합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조용히들 하세요. 나누어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질의 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지면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아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고 기관장님들도 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하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들어가세요. 일단 들어가세요. 자,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의, 자료 먼저 요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제지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회의장이 소란함으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잠시 정의해요?